여기 있는 사람들 다 춤을 못 추는 것 같아. 어떻게 노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넌 좀 다르구나. 넌 좀 달라. 넌 좀 달라. 난 잘 몰라니까 하라는 대로 발을 맞출게. 이해. 난 잘 몰라니까 하라는 대로 몸을 돌릴게. 이해. Teach me how to dance all day. We're gonna break the rules. Gonna break the night. We gonna break this summer till this morning. 이제 yeah. Till this morning. 이제 yeah. Come closer baby, come closer. Come closer baby, come closer. Come closer baby, come closer. Come closer, baby, come closer.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리볼 러브 캠페인에서 댄스라는 곡을 불렀어요. 공연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서 재밌게 춤추고 놀았던 것 같아요, 공연처럼. 일단은 그 곡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댄스다, 댄스라고 해야 돼, 같이 춤을 춰야 돼,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서 프리스타일이었어요. 계속 같이 춤추자, 너가 나 알려줘, 약간 이러면서. 재밌는 노래. 이거는 듣는 누군가와 제가 친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리를 들으면 제가 옆에 있는 거랑 같잖아요. 그런 상황을 주입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았어요. 노래를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넌 좀 다르구나 이렇게 말을 거누면 이입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저는 넌 좀 다르다라는 말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듣고 싶어 하면서도 듣기 힘든 말이잖아요. 제 스스로한테 힘들 때마다 아니야, 넌 달라, 넌 특별해 라고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싶었어요. 넌 진짜 좀 다르다고.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넌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집에 있을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방문 닫아놓고 노래 틀어놓고 혹은 이어폰 끼고 혼자 춤추면서 스트레스 풀지 않나? 저만 그런가? 저는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서 이거 보실 때 아무 시선이나 뭐 생각 이런 거 잠깐 잃어버리시고, 쟤도 저렇게 춤을 추는데 저기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같이 춤을 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티 거꾸로 입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일부러 그렇게 입었어요 하고 입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제 눈엔 안 이상하거든요.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입었어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거나. 저는 좋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오늘도 맨투맨을 거꾸로 입었어요. 크게 보이게. 저는 이렇게 프린트가 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게 티 한 개 사서 한 개 더 얻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하이 쪽이 패턴이 과하다 싶으면은 작은 로고 보이게 입고, 너무 밋밋한데 싶으면은 뒤돌려가지고 좀 크게 포인트 주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패션 아이템은 확실히 신발인 것 같고, 괜히 막 색깔이나 안 맞는 거 신고 왔다고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그래요. 오늘 입은 스타일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맨투맨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도 맨투맨 입어서 친구들이 맨날 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 오니까 여름에 맨투맨 입어서 뭐라 안 하던데. 또 뒤집어 입었는데 뭐라고 또안 해주시고. 신발도 제가 직접 고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바지도 입고, 딱 좋아요.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좀?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고 빠르고 넘쳐나서 너무 마음도 급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잘안될때 있잖아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런 잘안될 상태, 그 어수선한 상태, 어중간하고 어색한 상태를 좋아해 주자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뭔가 잘해야 되고 잘 보여줘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희야, 너는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사랑하고 즐겨라. 어색한 내 모습도 사랑해주자. 그 어색한 상태가 진짜 제 자신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너무 예쁘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기준에 미쳐져 있지 않다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지 말고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믿어주자. 사랑하자.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서 다 하고 싶어요, 저는. 가구도 만들고 싶고, 그때 말했던 부동산도 제가 꼭 배울 거고요. 포도주도 꼭 만들어서 팔 거고, 너무 많은데? 태어나서 한 자아와 한 스타일과 한 취미와 하나의 직업으로 살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저만의 스타일이 뭐야? 너 취향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해왔고. 그래서, 아, 나는 그런 나만의 스타일, 지조 있는, 이게 진짜 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왜 없을까? 하면서 되게 슬퍼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야,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다 하자. 난다할수 있고, 다 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딱 기준을 둘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긍정적인 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안 어색해요? 아, 어떡하냐.